네, 다음으로는 박현상의 일치하는 투자 전략,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저희가 과거에 이런 QT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시장이 미국장에 빠지면은 아침에 걱정을 많이 해요. 그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에 종목들의 급락세가 연출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기타 성장성 섹터들,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들 종목세가 지금 현장에서 바라보더라도 플러스가 조금씩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1월 달, 2월 달에 급락이 있었었던 시즌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고 종목을 던져야 되겠다라든지 혹은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오늘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 방송에서 10년물, 2년물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어떻게 보면 리세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은 현장에서 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얼만큼 또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렇게 낯설게 작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의 의미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외국인 선물 포지션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 좀 팔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장중에 선물 같은 경우가 빠졌다가 조금씩은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월별로 누적되어 있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보면은요, 방향성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월, 1, 2월 같은 경우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긴 있지만은 예전처럼 뭐 50포인트라든지 100포인트 이상의 그런 큰 하방 변동성을 가질 확률은 일단 오늘 입장에선 적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오늘 밤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만 지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방향성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가 지금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쌍방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래를 동반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변화할 때일수록 그쪽으로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처음 플러스가 나는 섹터가 개인적으로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 2차 전지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일부 PCB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보험 섹터가 지금 플러스가 나온 상황이고 조금 작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에서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쪽에서 시장이 주도를 이루고 있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 위주로 강하게 올라오는지, 먼저 올라오는지 살펴보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주도주권은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빼고요. 실적 가시성이 있는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PI 첨단 소재 하면은 예전에 기억하시는 SKC 코오롱 PI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종목을 글렌우드가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삼형이 PI 첨단 소재로 바뀌게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회사 만들고 있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PI 필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I 필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발생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열 실태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FPCB라고 아시죠? 연성 회로기판. 겉면을 감쌀 때 사용하는 연성 적층 동박판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G 이동통신용 안테나라든지 폴더블용 혹은 OLED 패널에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그 아시다시피 고객사가 100개 이상인데 당일 고객사 고객 매출 비중이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녹스천전 소재, 테이펙스, LS전선 같은 기업체를 국내 고객사로 확보 중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이게 DMF라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가 그렇게 크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좋지 않게 나올 건데요. 요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가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1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분기로서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상대적인 2분기는 기저효과로 봤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들을 싼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싼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PBR 밴드도 좋긴 좋지만은 PR 밴드, PE 밴드를 많이 보는데요. PE 밴드 오늘 기준으로 한 19, 19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이 한 22배 정도, 23배 정도 나오니까는요. 지금 수준을 봤을 때는 충분히 부담 없는 PR 밴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판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원부제조 활용해서 재활용 설비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역시 상반기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하반기가 실적 업사이드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오르지 않은 OLED, PI 필름 관련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54,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PI 첨단 소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